MP3 애프터. 정말 강함으로만 했어. 물감 같지 않아? 어머, 벌써 색 빠졌어. 어, 수영장 냄새, 그지? 카트! 하나, 둘, 셋!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해야지? 안 돼! 아, 요즘 다 계속 집에만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집에서 생두까지 볶아서 커피를 해먹었어요. 이제는 옷에 염색을 할 겁니다. 이게 요즘 타이다이가 유행이잖아요. 물 빠진 옷, 그리고 막 색감 이런 게 매번 유행하긴 하지만 올해는 셀프 DIY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염색제를 사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요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천연 재료로도 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시크릿 물 들었다고. 집에 흰 양말은 많잖아요. 양말, 흰티, 검정색. 검정색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물을 들였다면 반대로 락스로 색을 빼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타이다이 스타일로 할 건데 고무줄이 있어야 돼요. 이 고무줄.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미리 이 비트물. 비트물은 무슨 색이 나올까? 저도 안 해봤지만 딱 된 약간 자줏빛 나올 것 같지, 그지? 보이시죠? 자줏빛. 제가 어제 밤에 해놓은 거예요. 노란색은 내가 무슨 색으로 할 것이냐? 강황. 이 강황으로 제가 노란색을 낼 거예요. 그리고 블루베리. 블루베리로 색깔을 낼 거예요. 일단아, 잠깐만. 완전 센 노래요. 완전 센 노래, 이렇게. 색깔은 있는데 묻지. 약간 향이 없어. 맛도, 안 맛도 안 나, 사실. 이렇게 맡으니까 약간 물감 냄새 난다. 발목부분만 할 거니까 반 정도만 묶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비트물 담그겠어요. 두둥. 비트물은 연하긴 하다 사실. 근데 약간 핑크빛이 돌겠지. 가운데를 잡고서 돌려. 그래야 어디 부분은 되고 안 되고가 나와. 돌려라. 이렇게 말았지? 말았으면 이거를 고무줄로 가운데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 반대도 아까 그냥 물에 담갔던 정도는 너무 약해서 비트도 갈았어요. 비트도 갈았으니까 다시 이거를 여기다 담을게. 가니까 훨씬 진하네. 이거 봐. 대박 이뻐 색깔. 그래? 대박. 천연이야. 너무 이쁘지? 아, 색깔 이쁘다. 비트 색깔 너무 이쁜데? 블루베리보다? 블루베리 이따 한 잔 좀 먹어야겠어. 블루베리보다 비트감이 더 잘 묻을 것 같지? 묻혀봐야지. 이게 블루베리. 어? 이게 비트. 비트색이 훨씬 이쁘지? 다르네. 훨씬 이쁘지? 비트가 진짜 몸에 좋은데, 그지? 제가 평상시에 간식 같은 거 비트 먹긴 하거든요. 잘라서 그냥 냉동에 넣어놔요. 그래서 비트를 만약 기름진 걸 먹었다 그때쯤에는 뭐 하루에 3개 정도 집어 먹어요. 비트 그걸로 설거지 하잖아요. 기름기 다 빠질 정도로 비트가 진짜 좋아요. 기름기 빠지고 너무 좋아요. 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케이크집 가면 해주듯이
여기 노란 부분, 여기 색깔 진짜 진하다 이 광학이, 그지? 초등학교 때 탐구장 하숙제 이후로 이런 거 처음 해. 이거를 뒤로도 했었어야 되나? 아, 뒤도 했었어야 되네. 아, 모르겠다. 뒤에는 그냥 붓게. 어차피 뒤로. 근데 그 노란색 너무 이쁘다. 비트 국물. 와, 이거 이쁠 것 같아, 티셔츠. 왠지 뭔가. 이렇게 고무줄 사이사이. 블루베리는 색이 생각보다 진하게 안 나와. 어. 그래서 마셔야 될 것 같아. 아깝잖아. 햇빛에 좀 말려야지. 그치. 이제 한 시간 후. 부분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중심을 묶어 이대로. 이거는 우리가 물을 들였잖아 여태까지. 이번에는 색상을 빼는 거지. 여기 부분에 고무줄 부분에 일단 부어. 원래 물을 묻혀야 좀 더 잘 생겨야 되나? 그지? 몰라요. 그랬던 것 같아. 빨래할 때 우리 막 악수물 담그잖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어, 수영장 냄새. 어, 벌써 색 빠졌어. 자, 이렇게. 빠지고 있어, 색깔 보여? 어, 마르다. 진하니까. 이따, 눌러 볼게, 그지? 짜잔! 락스로 한 거 일단 펼쳐보겠어. 고무줄을 빼고. 야, 이쁘지 않냐? 오, 멋있다. 잘 났다. 야, 뒤에도, 뒤에는 밑에 흐르는 거 닦았거든, 그죠? 긴장. 걸레처럼? 어? 오, 이쁘다. 그거 내 거야? 이쁘지? 진짜 예쁘네. 아, 뒤에가 더 예쁘네. 뒤에가 더 잘 됐지? 어쨌든 이 묶은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됐어, 그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어, 이쁘다. 잘 됐다, 그거. 응. 짜잔! 아, 이 비트 찌꺼기랑 이 블루베리 찌꺼기가 너무 붙어 있어. 찬양이잖아요, 찬양. 어차피 바닥에 다 흘렀던 노란 게 같이 묻었어.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나는. 검은 것도 중요했잖아. 어, 아니, 왜냐면 이건 정말 천연, 두 가지 천연으로 해서. 아, 그런데 이건 천연이네. 정말 천연. 저건 락스. 천연, 왜 욕 같지? 나 이거 진짜 실제로 발리에서 산 거 이런 거 있어. 강황 진짜 정말 강황으로만 했어. 물감 같지 않아? 오, 예쁘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오, 예쁘네. 그냥 한 거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약 사지 마세요. 비트랑 강황으로 하세요. 대신 귀찮아요. 오, 진짜 괜찮네 이거. 예쁘지. 어. 야, 아! 아! 안 먹게 조심히 잘했는데. 막판에 괜찮네 진짜로. 그렇지. 어. 좋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분 모습 짠. Thank you.
때 탐구생활 숙제 이후로 이런 거 처음 해봐. 아니냐? 우리 탐구생활 세대 아니야? 어? 바른생활인데요? 탐구생활 알아? 알지. 바른생활. 탐구생활이지. 바른생활은 국어책 제목이야. 슬기로운 생활. 그게 수학. 탐구생활이 과학. 아니야. 탐구생활은 숙제 책 제목이야. 방학 숙제.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야, 바른생활이 뭐야? 국어.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탐구생활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초등학교. 그럼 그건 뭐야? 방학 때 책 나눠주잖아. 숙제해오라고 책. 어. 그게 탐구생활이라니까. 근데 그거는 방학 때도 하는 게 있는 거지. 어, 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초 만들고 크레파스로. 저기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으세요. 어, 진짜? 팩트체크. 맞아. 탐구생활이야. 야, 근데 너, 야, 너. 너 국민학교냐 혹시? 나 국민학교지. 왜? 아니, 야 너도 초등학교 아니야? 너보다 어리다고 되게 어리게 봤구나. 야, 아니, 형 오빠 몇? 나보다 5살 많잖아요. 네가 거의 국민학교 커트라인. 네 다음부터 초등학교지. 어, 아니야 그걸 안, 야 갑자기 바뀌긴 했어. 야, 이제 너는 그냥 초등학교라고 해. 그래 착해.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거야. 야 씨, 누가 믿어? 싸대기 맞아. 그거 기대된다. 그거 강화. 구멍 뚫린 부분이 어딘지 잊어버렸어. 어딘지? 여기였나?